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즐기는 남자, BJ 질맨입니다. 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요리방송으로 김치찌개를 만들려고 해요. 진짜 저희 집이 김치가 맛있어가지고 특별하게 맛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이 어떠났노? 가이야! 참마루 여기네. 가이야! 참 시쩌잉! 자, 다진 마늘입니다. 일단 불을 켜가지고 좀 달궈야 돼요. 살짝만. 일단 참기름은 살짝 두를게요. 저는 김치를 먼저 볶아서 넣어요, 저는. 자, 이러면 김치를 넣습니다. 불은 좀 약한 불에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약간 불을 올립니다. 좋았어. 냄새 좋아요. 제가 이틀을 제가 고기를 구워 먹었잖아요. 그 남은 거를 이제 해동을 시켜가지고 후추를 약간만 뿌릴게요. 새끼! 새끼! Yo, everybody! 무당이다! 네 이놈! 어디서 왔느냐! 어허, 그런 인생이 망하지! 다 돌려라! 자, 음식값 다 장난치면 안 되고요. 좋았어. 이게 매실이거든요, 매실. 매실 큰 통에다가 가지고 오긴 그래가지고 여기다 담아왔어요. 이건 무시하시면 되고요.
매실을 살짝 넣으면 칼칼한 걸 좀 잡아주거든요. 속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물 넣으면 돼요. 좋다. 다음에 다진 마늘. 한 스푼. 마늘은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근데 많이 넣으면 너무 매콤하겠죠? 어! 이런 씨! 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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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마늘. 좋아 좋아 좋아.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매콤하게 먹고 싶다,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 정도만 넣으면 돼요. 굿이다, 굿. Very, very good. 야, 새빨갛죠?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케바키님 반가워요. 일단 요리 방송이니까 좀만 더 끓이면 되거든요. 냄새 죽여. 다음에 고기. 자, 삼겹살이고요. 얘 목살. 국물이 보글거리기 때 그때 고기 넣으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같이 볶아서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돼지고기는 오래 볶을수록 부드러워져요. 비계는 뺄게요. 불을 이제 세게 놓고 팔팔 끓이면 됩니다.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봐도 잘 끓였다 이거네 진짜. 제가 처음에 참기름 넣고 김치를 볶았잖아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참기름을 한 번만 더 뿌려줍니다. 한 바퀴만. 아, 이건 진짜 판매해도 되는 그런 김치찌개예요. 아, 옛날에 진짜 대학교에도 내 김치찌개 먹고 진짜 되게 좋아했었는데. 친구들도 그 제 자취방에 놀러 왔거든요? 근데 진짜 김치찌개 하나는 좋아했어요, 진짜. 맨날 밤에 딱 양주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김치찌개 한번 끓여가지고, 딱 먹으면 최고.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요리 먹방은 녹화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2차로 먹방 갑니다.